거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바다목장의 기초 기술로서 인공어초는 수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쓰이는 것은 콘크리트 어초. 콘크리트 어초는 한 번에 100에서 200개씩 들어가는데 수심이 얕아 햇빛을 많이 받는 콘크리트 어초는 해조류와 폐류들이 붙어 살기에 좋다. 수심 20m 내외에 쓰이는 것은 강제 어초. 강제 어초는 해조류와 폐류는 물론 물고기들에게 살기 좋은 집이 된다. 철골로 얼기설기 복잡한 구조로 된 것은 물고기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숨거나 돌아다니며 잘 놀게 하기 위해서다. 수심 25m 이상의 심해에 쓰이는 것은 피선이나 대형 강제 어초. 울진 앞바다에서 어초로 쓰인 것은 3,800톤급 군함이다. 해선은 관광자원으로 좋을 뿐 아니라 물고기들의 좋은 안식처도 된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어초를 위해 갑판 위에 철제를 이어붙이고 부식하기 쉬운 부품이나 기름을 제거해서 2차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군함이 시설될 곳은 수심 30m 지점. 배를 가라앉게 하려면 내부에 바닷물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선체 곳곳에 구멍을 뚫었다. 길이 81m 선체에 물을 채우는 데만 꼬박 6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어초 시설 작업을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군함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군함은 더 이상 예전의 군함이 아니다. 예전에 선실이었던 곳에 물고기가 살고 철제 부분엔 해조류가 붙어 있어 그야말로 물고기들의 천국이 됐다. 피선에 해조류가 붙으면서 이를 먹이려 하는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먹이 사슬이 형성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인공어초에 숨겨진 과학은 또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내에 있는 실험실. 여기서는 인공어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 커다란 수조에 인위적으로 파도를 일으키거나 물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조파수조 실험으로 어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실험은 5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으로 한다. 안전성 실험은 파동장을 비롯해 흐름장, 파흐름 공존장 등 모두 세 가지. 먼저 파랑에 대한 안전성 실험. 50년 동안 태풍의 통계치로 최대 파도를 만들어 인공어초가 견디는지를 살펴본다. 간단해 보이지만 견디지 못하면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결국 어초가 움직이고 말았다. 유체가 지나가는 그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체 저항이 적습니다. 많이 받으면 어초가 많이 밀리겠죠. 그러면 활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초라는 것도 제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안전성 실험에 통과된 검증된 어초만 바다에서 쓰일 수 있게 된다. 어초는 수심과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된다. 콘크리트 사각형 어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다. 콘크리트 사각형 어초는 먼저 규격에 맞도록 거푸집을 설치하고 모양대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온도와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게 잘 굳히는 양생 과정을 거치면 완성이다. 콘크리트와 달리 강제 어초는 모양 변형이 쉬운 게 장점이다. 휘유성 어류용으로 쓰이는 상자형을 비롯해
사다리형, 점보형, 육각형, 피라미드형 등 8가지 종류가 기본 모양이다. 피라미드는 복잡한 구조를 좋아하는 볼락이나 조피볼락에 쓰이는데 인공어초는 대상 어종과 지형에 따라 모양이 여러 가지다. 우리나라 해역 중에서도 제주도 해역은 갯녹음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 성산읍 앞바다에도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갯녹음 현상으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된 성산 앞바다를 복원하기 위한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찾았다. 제작하고 있는 인공어초는 갯녹음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이중 도명어초다. 이 어초는요, 지금 폭이 3.8m고요. 그리고 높이가 2.4m입니다. 무게는 8.8톤이 나가고, 갯녹음 확산 억제와 그리고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크게 증진할 수 있을 어초입니다. 모든 인공어초는 엄격한 환경 유해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독성이 없는 친환경 소재 사용이 기본이다. 규격화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 이 인공어초는 수심 15m 이내의 얕은 바다에 시설할 콘크리트형 어초다. 해조류가 없는 갯녹음 해역에서 어초 표면에 해조류가 부착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고안 설계됐다. 해조류를 부착시키고 증대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표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안쪽에 더 많은 면적을 제공해줬습니다. 또한 안쪽에 작은 구조물을 배치시킴으로써 소형 어류들, 그러니까 작은 치어나 유어들이 피해서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서식장, 생육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초입니다.